젠 전 세계 최고의 정자 제품을 생산해. 어. 뭘 생산해? 존나 존나. 아이고. 에. 아 신입. 네네. 지각을 다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네네.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지각한다고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더니 좀 태도를 바꾼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 회사 생활에도 좋잖아. 네. 지각 안 하려고 어제 여기서 잤어? 네. 뭐야 여기서 잤다고? 네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 사람이 물어보는데 네네 하고 있어. 내가 너 부장 왔으면 좀 쳐다봐. 네? 네네. 네네. 야 너 뭐 네네를 뭐라고. 야 너 뭐 네네 하고 있는 거야. 어, 왜 네네만 하고 있어? 아, 저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야. 네? 뭐 하는 거야? 아 여친 전화 왔고요. 아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온 게 아니라 부장이 왔는데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되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뭔 오해? 부장님이 오셨는데 제 여친이랑 통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친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오신 거. 그쵸. 네. 먼저 전화를 하고 있었어. 커피 시켜놨어? 커피요? 어 커피 시켜놨죠. 그래 그래 줘봐. 뭐야? 커피 시켜놨는데. 그게 뭐야 이게? 제 커피요. 야, 뭐 네 커피를 시켜놓으면 나는 안 와? 나는 입 아니야? 내 커피 달라고 내 커피. 아 부장님. 아 부장님 커피 드려요? 아 당연히. 잠시만요. 뭐 저런 놈이다 이게. 에이. 어 부장님 여기 커피. 어. 커피. 목마르죠? 뭐? 야. 예.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커피 달라고 하세요. 커피 한 입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한 입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말. 이게 뭐 이런 놈이다. 내가 네 커피를 왜 한 입을 달라고 그래? 한 입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커피를 시켜오라고 새 거를. 아 그래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 안 먹지 마. 그 네가 빨던 거를 내가 29개 그걸 왜 먹어 그거를. 내 거 하나 빨리 시켜와 빨리. 그 저 회사 카드 있잖아. 회사 카드로 빨리 시켜와 하나. 아 저 부장님 회사 카드 잃어버려갖고. 야 너 법인 카드 잃어버렸어? 아 그 잃어버리려고 어? 잃어버린 거 아닌데. 이거 저기 내 거 저기 네. 비밀번호 저기 3745니까 페이로 가서 해. 내 걸로 해요 내 걸로. 아 그래? 그래 가 3745니까 사갖고. 어 자기야 나 지금 커피 사러 끝까지 전화하러 끝까지. 아 커피 뭐 사갖고. 어휴 어 부장님. 어 커피? 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커피요. 내 커피 맞아? 예. 네.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제 거예요. 야. 예? 내 커피 사오라고 그랬지. 이거 네 거 사오라고 그랬지. 이거 뭐야 이게? 아 부장님 커피 사오라고 해서 샀고요. 전 아까 커피 시켜갖고 저는 이거. 어, 네 걸 왜 시켜 임마? 내 거 저기 사갖고라니까.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좀 잘라내. 아, 됐어 임마. 그럼 이건 내 거야 이거. 아, 이거요? 어. 아, 이거 여친이 좀 사다 달라고요. 네 여친 거를 왜 내 돈으로 사 임마? 니네 연애하는 거를. 아, 나중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뭘 고맙다고 전해? 지가 너 이거 휴대폰 내놔. 아, 휴대폰이요? 휴대폰. 아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커피는. 저 이거 내 거고. 아, 빨리 줘 휴대폰. 어, 잠깐만. 어디 갔지? 어디? 너 내 휴대폰 잃어버렸지? 너 내 휴대폰 잃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에요. 너 빨리 화장실 가봐 임마 빨리. 네? 너 내 빨리 휴대폰. 짜잔. 예. 부장님 좀 화나신 것 같아갖고 분위기 좀 전환하려고. 괜찮았어요? 기분 좋아졌죠? 어, 휴대폰. 좀. 너 저기 좀 이따 2시간 후에 저 우리 회사 라이브 방송 있지? 산에 라이브 방송에서 3-4분기 실적 사장님이 직접 보고하는 거. 아, 사기 연설문이요? 그 연설문 네가 쓰기로 했잖아. 아, 그거 제가 기가 막히게 썼어요. 안 써왔지 또? 사장님 진짜 이거 읽으면 진짜 야 이거 누가 썼냐 해서 월급 보너스 줄 수 있어 진짜로. 알았어, 내가 이거 체크 좀 할 테니까. 네, 자, 이거를 체크하시고. 자,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박칠득입니다. 제가 고생한 전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로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준비. 어, 야, 저, 야, 이게 오타다. 자유인데요. 자유이용권인데. 오타다. 야 이런 오타를 내면 어떡하냐? 어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야 사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그 이용권을 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아 자유이용권인데요 진짜. 어, 예, 수정하겠습니다. 자유이용권이요 자유이용권. 네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직원은 사무실에서 답답하게 있지 말고 활짝 항문을 열고 일을 하십니다. 아 창문을 열고입니다. 창문을 열고.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써졌지? 사무실에서 그거 열고 일을 하면 다 죽어요. 거기가 그게 폐허가 된다고 폐허가. 그
게 아니고 창문을 열고인데 아 오타가 났네 또. 너 어떻게 뭐 하는데 썼는데 이게 창문이 항문이 돼. 아, 제가 어제 이 부분 쓸 때 화장실에서 썼는데 이제 좀 변비가 있거든요. 실형이 이거. 네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 직원 모두를 저는 가축처럼 생각을 아 가족처럼인데요. 아 이게 야 야 네.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을 가축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살아남 수 있겠니? 이거 신문기사에 나 신문기사에 아, 죄송합니다 가족인데 진짜 가축이 되는 거야 너랑 나랑은 이게 저기 발표가 나가면 아 죄송합니다 잘려가지고 아, 예. 가축처럼 산다고 이거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 네. 우리 회사는 올해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젠 전 세계 최고의 정자 제품을 생산해 어 뭘 생산해? 우리가 뭘 생산해? 전자 제품이야 아이고 오타가 정자 제품을 생산해 야 부장님 전자 제품 수정할게요 야 우리 회사가 성인용품 회사니? 전자 제품이죠 전자 제품이지 어떻게 정자 제품 야 이건 이것도 수정해 임마 네 수정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 누구보다 강한 성욕을 가져주십시오 아 가운데 치가 빠졌네 성치욕인데요 아 왜 치가 안 들어갔지? 야 신입사원들이 강한 성욕을 가져서 뭐하냐? 어? 가운데 치가 빠졌습니다 에, 지금 이거 수정할게 수정해 이거 여기. 아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정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야 성치욕으로 수정해 이거 수정 왜 못해 너 반항하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제 키보드 치읓이 고장 나갖고 이게 안 눌려갖고 아 그래서 성치를 성욕으로 썼다고? 네. 아까 썼잖아 이거 아까 뭘요? 어? 아까 저기 치읓 썼잖아 치읓 뭐야 그거 가축이 가축 치읓 썼잖아 뭐다 핑계를 대고 아, 그거 너무 세게 하려고 고장 난 것 같은데 너 내가 지금 자꾸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네 너 안 되겠다 너 사무실 들어가 너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네. 심할 써 쓰고 나 들어올 때까지 그 자숙하고 있어 아시아. 어? 빨리 들어가 네 뭘 이거 가져다 내려놓고 가 장난 빨리 들어가 인마 어 자기야 아 쿠키 뺏겼어 쿠키 안 사주지 저 미친놈이다 저 어, 저 미친놈이야 아유 진짜 저런 거 같아 아 이거 언제 다시 쓰나 이거를 아유 잠깐만 뭐야 문자를 보냈어? 아이고 이거 또 지가 또 미안한 건 알아가지고 문자 보냈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네요 마음 약해지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부장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어,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시면 소주 한잔 하시죠 안주는 소고기 어때요? 미친놈이 소고기를 또 소고기라고 오타를 내네 이거를 오타를 내네 마지막까지 소고기를 먹자고 임마? 소고기를 아유 저런 아 미안해. 네. 어? 내 쉬어야 되는데 퇴근하자마자 바로 불러가지고. 아예 괜찮아.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좀 어려운 부탁 좀 해야겠네. 예. 아 이거 내 이게 한문을 이거를 내 하고 있는데. 네. 아 이렇게 안 되네. 아 이거 안 해워져. 이거 네. 어떻게 이거를. 아 근데 자네한테 지금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자능력 시험 패스해야지 진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래? 예. 네, 그래서 어렵긴 한데. 공부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자네한테 지금 부탁한 거잖아 자네 한문 잘하니까 네. 자네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나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근데 한문을 어쩜 그렇게 잘해? 어렵게 생각해서 이게 한문이 어려운 건데 어. 이 평소에 이 한자를 일상생활에서 있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녹여서 쓰고 응용해서 쓰고 활용해서 쓰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외워지지 그래야 내게 되지 안 그러면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아, 맞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걸 몰랐네 내가 네. 아 알고는 있지만 네. 지금 알았어도 이게 걱정이야 지금 과장님이 되게 걱정하잖아요 과장님 너무 걱정하니까 저번 주말만 해도 과장님 걱정을 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주말 내내 과장님 휘발이었어요 뭐라고? 주말에 과장님 휘발했다고요 너 인마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인마? 너 인마 지금 뭐였다고 나한테 뭐 휘발이라고 인마? 아니요 이 미친놈이 저 한자 몇자 알려주고 시발이랑 저 과장한테 욕을 했마? 아유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 녹여서 응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욕을 했마 시발이라고? 아니 봐봐요 시발 때 시자에 근심하다 발 시간 날 때마다 과장님 걱정했다 이 뜻이에요 아 시간 날 때마다 내 걱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과장님 시발 한 거죠 제가 아 그래서 시발? 네 아 그럼 나를 이렇게 저기 걱정해 주니까 난 아마 사모님도 과장님
시발 할걸요? 아 어쩐지 와이프가 나한테 이게 시발 하는 게 욕이 네. 아니었구나. 그럼요. 나를 걱정해 주니까 시발 한 거네. 네. 이게 자네가 나를 네.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네. 내가 든든하네. 근데 고마워서 그러는데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주말에 우리 와이프한테 네. 그 맛있는 거 좀 했던 식사 같이 하자. 아 진짜요? 어. 예전에 제가 사모님 한번 뵀잖아요. 체육대회 때 저기 그때 봤잖아. 인사했잖아. 아 근데 진짜 사모님이 어. 와 존나던데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존나. 야 내 욕은 해도 우리 와이프 가족은 건들면 안 되지. 무슨 와이프가 존나야. 막 존나 뭐 존나 뭐. 왜 또 왜요? 오해가 아니네. 너 아니, 우리 와이프가 존나라고 그랬잖아 너 임마. 존나. 있을 존에 아름다울 나. 아름다움이 있다. 아, 사모님 존나다. 아 우리 와이프가 그런 아름답다 이 뜻이야? 네. 사모님은 존나. 어. 과장님은 시발. 아 그럼 우리 둘이 합쳐 존나 시발이네? 네, 존나 시발 부부죠. 아 우리는 존나 시발 부부구나. 네. 내가 이번에 지금 과장 만년 과장 아니야. 네. 이번에 또 떨어지면 내가 네 번째 떨어지는 거야. 네. 아우 이거 걱정이 이게 혹시 나 떨어져도 진짜 걱정하거나 슬퍼하지도 마요. 슬퍼하지. 만약에 떨어져갖고 슬퍼하잖아요? 그래. 그럼 제가 과장님 애무해 줄게요. 뭐래 인마? 저 과장님 애무해 준다고. 나한테 애무해 준다고? 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요. 너 그런 취향이야? 어? 너 그런 취향? 너 인마 나를 노리고 있었냐 인마? 무슨 애무를 해 인마 남자끼리. 아니 또 그러시네. 또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손 이렇게 하지 마. 손 또 뭐 아 봐봐요. 손 치워 인마. 뭐 왜? 애무 슬플 애 없을 무 슬픔을 없애준다고요. 그렇게 좋은 뜻이 있으면은 네. 오늘 3시간 동안 나 애무해줘. 아 그래요? 3시간 동안 애무해주면 나 이제 슬픔이 없어질 것 같아. 사무실 가면 바로 애무 시작해줘. 근데 진짜 어. 제가 이렇게 애무해주죠? 어. 아 과장님 조르될 것 같은데. 네가 봤냐 인마?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아 진짜 조르 된다니까. 나 아니야 그거. 네? 나 그거 아니야 인마. 뭐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거라고 그래. 나 그거 아니야 인마.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새끼 언제 봤다고 나를. 아니 아니 뭔 소리. 조르. 그래. 말을 줘. 눈물 루. 눈물이 마른다고요. 아 눈물이 마른다고? 슬픔을 없앴잖아요. 그거 내가 애무를 해주니까 조르가 되는 거죠. 아 맞네. 조르까지 된 다음에 과장님은 발기 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게 반응이 왜 와 미친놈 아니야. 무슨 반응? 어? 아 정신차려. 내가 그게 왜 되냐고 임마. 나 아니 왜 아니 기운이 난다고. 기운이 필발 기운기 기를 필 수 있다 이 뜻이죠. 맞네. 그럼 네. 내가 자네한테 이제 애무 받고 네. 조르가 됐다가 네. 발기가 되는 거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기가 되면은 어. 이제 더 이상 시발 안 해도 되죠. 아 그럼 넌 나한테 시발 안 해도 되는구나. 예예. 네, 네. 자네는 평생 내 부서 밑에서 이제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왜요? 그럼 내가 나이를 먹고 7080이 되잖아. 예. 네. 그때도 자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난 그때도 발기 될 거 아니야. 그쵸. 할아버지가 돼도 계속 발기 돼. 아. 예. 네. 늙어 죽을 때까지 발기 될 걸요? 진짜 이거 얘기를 해줄까 말까 내 고민했는데 네. 이거 지금 자네만 알고 있어야 돼. 예. 네. 우리 사장님 알지? 우리 사장님 쌍수 했어 쌍수. 근데 자네만 알아 얘기하지 마. 이것도 과장님만 알고 있어요. 뭔데 뭔데? 사실 사장님 어. 호모예요 호모. 진짜? 호모. 진짜로? 네. 몰랐어요? 야, 진짜 호모야? 어, 난 사장님 딱 옷 입은 거 딱 보고 아 호모인데? 생각해보니까 맞아. 아니 내가 어쩐지 이제 결제서를 받으려고 네. 결제서를 들고 사장실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네. 어 왔어 그러더니 볼펜을 이렇게 떨어뜨리더니 네. 죽는 척하면서 엉고를 살짝 보여주더라고. 아. 나 꼬시려고 한 거네. 아유, 아니 꼬세... 아니 그 호모가 아니고. 그러면 옷 입은 거 보고 호모 같다고요. 그래 호모 호모. 아니 아니 호모. 그래. 겨울호 털모. 털옷을 좋아한다고요. 겨울 내내 털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아 사장님이. 사장님. 네. 아 조 털옷을 좋아한다고. 네, 털을 좋아하더라고. 뭐 과장님도 지금 약간 호모 같아요. 아 나도? 머리털이 길어갖고 호모 같아. 아 나도 호모야? 네. 시험도 야, 호모 같고. 나는 그러면은. 애무 받고 조르됐다 이제 발기하고 호모까지 가는 거네. 네. 아, 좋은 거 많이 배운다 내가 오늘. 그래서 결국 시발되는 거죠. 아, 그 자네 나한테 이제 시발해도 돼. 네네. 내가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출 문제를 뽑았거든요. 기출 문제. 아 기출 문제? 네. 한번 먹어보세요. 아 이건 저 델라나 문제. 맞춰봐요. 이 한 번. 뭔데 뭔데. 자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이거 몸신자. 아 몸신. 어 몸신 이건 알지. 봐봐요.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쫙 뻗어 있고. 어 몸신. 몸신. 어 몸신. 이거 뭔지 봐봐. 뭐 뭐.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네. 몸신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뭐 네. 이거 짧아요 이게. 네. 몸신. 몸신인데 가운데가 잘렸잖아요. 어. 거세 거자. 거세 거자. 거세 거. 아 알았어 이거 외워야겠다. 이거 이거 외울게. 이제 거세 거잖아요. 어. 여기서 요 가운데가 어. 쭉 길어져 이렇게.
싹 길어져 여기 밑에까지. 원래 아니 뭐야? 쫙 끝까지 길어졌더래. 원래 여기까지 가는 건데. 네, 여기 끝까지 길어졌어 지금. 이거 뭐예요? 아 이것도 한자야? 한자. 이건 무슨 자야? 이거는 가운데가 길어졌잖아요. 어 여기까지 길어졌어. 자신감 자. 아 자신감.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남자구나. 예. 네. 얘 남자구나 이거. 나 저, 들어갈 테니까 자네는 저 담배 한 대 피고 천천히 와. 네. 어. 성우님 존나. 누구한테 칭찬을 하고 네. 그래. 네. 진짜 시발. 네. 어. 시발 늘 해주니까 내가. 네. 아유 자네 덕에 살아 진짜. 네. 들어가면 시발. 자 오늘 나 방귀할게. 아 진짜 너무. 아. 근데 혹시 내가 옆에서 봤는데 되게 미인이신 거 알아요? 미인. 미인. 예. 네. 미인이죠. 미인이 누구지? 네? 만미의 담배인. 담배 맛을 알 것 같은데. 아.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좀 주실래? 담배 있어요 혹시? 담배 없어요? 네. 나 하나 사서 펴야겠다.